네, 매주 화요일에 만나는 정치 견제학 시간인데요. 오늘은 하루 당겨서 월요일에 만나야 됩니다. 국민의힘의 김재원 최고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금 뭐 최고 현안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인데요. 이 문제는 저희가 잠시 후 3부에서 여야 국방위원을 좀 차례로 인터뷰할 거니까 네. 이때 좀 집중적으로 질문을 할 테니까 네. 최고위원님께는 이것만 좀 여쭤볼게요. 결정하기까지 과정에서 혹시 윤석열 당선이 당하고 좀 이 문제 긴밀하게 소통을 해왔습니까? 이 문제는 뭐 당에서 결정할 사안은 아니었고 네. 저는 이제 선거 캠프에서 일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선거 캠프에서 그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는 문제를 담당하는 팀이 있었어요. 그 초기부터 그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검토를 하고 네. 특히 이제 청와대에서 근무한 경호 책임자들 예. 또 그리고 이제 청와대에서 근무한 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그 밀접한 업무를 한 분들이 여러 명이 자문도 하고 팀이 돼서 함께 그 주도해서 사실 이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왔고 하루아침에 정한 것은 아니고 저는 그 담당자가 누구인지 또 경호 책임자들이 누가 그 자문도 하고 했는 그런 분들 많이 알거든요. 그럼 잠깐만요, 최고위원님. 그러면 선거 과정에서 이제 계속 이제 그 팀이 있었고 검토를 해왔다는 말씀이시면 네. 그럼 선거 네. 과정 때도 용산도 검토가 되고 있었던 겁니다. 용산도 검토가 되었어요. 근데 왜 근데 그러면 이게 공개가 안 됐습니까, 선거 과정에서? 선거 과정에 용산까지 검토하면 네. 논란이 시작이 될 수가 있고 광화문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이미 그 저 문재인 대통령이 광화문 시대위원회까지 만들어서 추진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그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표현한 것일 뿐이고 사실은 용산까지 넣어서 광범하게 검토했었습니다. 그럼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근데 지금 많은 국민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갑자기 요즘 흔히 하는 갑툭튀라고 용산이 갑자기 툭 튀어나와갖고 이렇게 지금 뭐 빛의 속도로 결정할 사안이냐. 그러면 국민들 의견을 묻고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나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나 이제 이 사안 자체가 오래 검토를 했고 국민들은 청와대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는 것 청와대뿐만 아니라 북악산까지 북악산 인왕산까지 이제 서울 시민들이 특히 이제 늘 가볼 수 있는 공간으로 돌려드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찬성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대통령 집무실 이전하는 문제가 국민들의 생활에 별로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충족할 수 있는 사안이 용산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죠. 그러면 이 문제는 짧게 하나만 여쭤본다는데 계속 물리는데 마지막으로 이것만 여쭤볼게요. 지금 네. 그 선대본 안에 이걸 검토하는 팀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 팀의 그 구성원이 어느 급이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뭐 전직 장성이나 국방부나 어떤 군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겁니까?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아는 분은 경호 책임자 그리고 또 나머지 저 그 지금 말씀하신 청와대 집무실과 관련 청와대 내부에서 업무 수행과 관련된 분 그리고 자문을 한 분들은 저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보면 뭐 김관진 전 장관도 용산 이전을 찬성하고 나설 정도로 이 문제가 일반적으로 그 반대하는 저 목소리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분들이 목소리도 또 좀 과장되었다는 판단을 하고 있죠. 왜 제가 이 질문을 뭐 전직 합참의장 11명이 네. 입장으로 공식적으로 인수에 전달했다는 보도가 어제 있었어서 네. 네. 이랬다면 이런 것들 뭐냐면 그 전직 합참의장 11명의 어떤 그 공동 입장문이 나올 수 있는 것인가 이게 의아해서 좀 질문드렸어요. 제가요 저 이 문제에 대해서요 저도 말씀드리려면 굉장히 많은데 전직 합참의장 분들의 반대와 마찬가지로 또 저 충분히 그 이 문제에 대해서 실제 그 부작용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은 또 더 많을 거라고 알고 있어요. 전직 장성들 중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 정도로. 제가 말씀드리면 괜히 군인들에 대해서 약간이라도
그 좀 저 불편한 생각을 가지실까봐 좀 함부로 말씀 못 드려서 그렇지 또 다른 내용도 많이 있어요. 나머지는 3부에서 좀 소화를 하도록 네, 하고요. 네. 지난 14일에 여의도 한식당에서 윤상현 의원을 포함한 여러 명이 회식이라고 해야 됩니까? 아무튼 방역수칙을 어겼습니다. 네. 보도가 나왔는데요. 당 차원에서 뭐 그냥 이분들 그냥 벌금 내고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당 차원에서 무슨 조치가 있게 되는 겁니까? 제가 그 문제점을 지적한 분은 제가 있었는데요. 네. 당 차원에서 최근에 네. 이 문제를 거론 뭐 최고위나 이런 쪽에서 거론하거나 한 적은 아직 없어요. 그래서 네. 그 네. 부분에 대해서 뭐 추가적으로 어떤 논의가 있을지는 아직 제가 잘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제 우리가 최고위를 열었었는데요. 네. 그때는 뭐 전혀 이에 대한 내용은 없었어요. 그러면 당 뭐 최고위 차원에서 거론된 바가 전혀 없는 거네요, 지금까지. 최고위에서 거론된 바는 없어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지방선거 준비는 지금 잘 돼가고 있습니까? 뭔가 공천은 언제부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이제 어제 우리 최고위에서는 그 공천과 관련된 일반적인 이제 그 기준과 그 중앙 그 공천관리위원회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저 그 적용할 공천의 일반적인 기준 또 공천 배제 사유 뭐 그런 그 관련된 내용을 저 그 협의를 했고요. 오늘 이제 그 부분을 마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최대한 신속하게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에 대해서 뭐 저 전부 다 준비에 들어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선거 공천 얘기하면 지금 당장 관심사가 국민의당하고 합당 문제 있잖아요. 합당을 하고 나서 통합정당에서 공천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합당 절차와 근데 공천은 우리가 이제 4월 말 이전에 저 일단 저 그 끝내야 그 의원직 사퇴 문제하고 결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공천을 진행하면서 합당 문제도 그렇게 그 뭐 지찰 필요 없이 빨리 진행을 함께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아마 이번 주에 이준석 대표께서 안철수 대표와 만나서 합당 문제를 처리를 하겠다고. 이번 주에? 예, 이번 주 중에 그렇게 직접 만나서 네. 처리를 하겠다고 이제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또 저 전략부총장을 곧 임명해서 전담시키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조치를 곧바로 진행을 함께 나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현실적으로 합당 후에 단일 공천을 하는 게 아니라 연합 공천으로 갈 가능성도 배제는 안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그러나 이제 저희들 그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예. 일단은 국민의당 그 저 소속 또는 뭐 국민의당에서 추천하는 분을 함께 참여시켜서 공천 과정을 같이 나가면서 예.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번에 윤석열 당선인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회동하려다가 이제 무산이 된 바가 있었고, 근데 이제 또 보도를 보면 오늘 또 장제원 그 당선인 비서실장하고 이철희 정무수석이 만난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뭐 곧 저 그 이 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곧 해결되리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 이게 대통령 당선인과 대통령께서 만나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면 해결하고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 차기 대통령인 그 윤석열 당선인이 그 해결을 하면 되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국민들이 이제 정권 교체 내지 정권 이양을 아주 평화롭고 국민들이 바라는 만큼의 모습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 거라면 되기 때문에. 바로 그 지점에서 네. 조금 전에 김상환 민주당 정책위원장하고 인터뷰하면서 지금 용산 이전비용 496억 있잖아요. 네. 예비비 편성하는 문제 네. 했더니 일단 지금 인수위법에 이게 지금 저촉이 되는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적을 했는데요. 근데 이제 과거 이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업무가 어느 정도인지 예. 그에 대해서 한 번씩은 꼭 논란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 취임 준비만 하고 그저 대통령이 그 정권 이양을 위해서 뭐 그 저 열쇠 하나 넘겨주는 정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이것은 좀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고 예비비 지출은요 그 현 예비비를 편성해서 지출하게 해주는 것은 현직 대통령의 권한이 분명해요. 다만 그에 대해서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굳이 저 뭐 반대해서 지출하지 못하겠다 하겠습니까? 이게 결국은 그러니까 신구 정권의 평화적인 교체의 하나의 상징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예컨대 지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그 저 500억 가까운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하면 그 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권한이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집행을 해 주시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부탁드리는 입장이기도 하죠. 편성을 요청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저 좀 전에 들었는데 저희 재직진한테 이별 통보하셨다는 게 뭔 말이에요? 뭐 이별까지는 아니고요. 저도 이제 그 저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 어디로요? 대구시장 출마를 준비 대구시장 출마하실 겁니까? 예. 그럼 예비후보 등록을 하실 계획이신 겁니까? 이제 준비되는 대로 예비후보 등록을 하겠습니다. 거기 지금 홍준표 의원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 이제 한판 겨루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뭐 결국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왜 근데 대구시장에 도전하시려고 그러세요? 대구가요? 예. 한 25년간 전국에서 그 GRDP라 해서 지역 총생산이 꼴찌를 유지하고 있고 지역이 자꾸 쇠퇴하고 있고 제가 그 기여할 수 있는 바가 크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중학교, 고등학교와 첫 직장인 경북도청이 전부 저 근무가 대구서 했는데요. 대구에 대한 애정이 크고 대구 시민으로서 제 역할을 해보겠습니다. 선거 당사자이기 때문에 저희 방송에 이제 고정 패널로 모시는 거는 네. 지금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네. 어떤 말씀이시지 알겠고요. 준비 중이니까 이제 네. 미리 자백을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불가항력적이군요. 네.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뭐 일단 좀 여기서는 좀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는데요. 좀 나중을 기약을 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